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이 인기, 문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진짜 2차전이 독주하고 있습니다. 렉서스의 ES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7세대 가장 최신형 모델입니다. 입고되면 판매기간이 정말 한 달이 넘지 않는 정말 초인기 절정인 그런 차 ES 하이브리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타카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인기 초절정 그 차 있잖아요. ES 하이브리드 7세대 최신형 모델로 가지고 나와봤고 인기가 사실은 국내에서 이 판매율 일본 차 중에는 넘버원입니다. 거의 60%가 렉서스예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차량이고 이 차량은 진짜 이 만족도가 정말 높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정말 타시는 분들도 정말 만족해하는 그 차량이고 외관이 7세대로 오면서 정말 세련되졌어요. 외관 색상하고 실내 색상 조합도 굉장히 궁합도 좋은 컬러로 준비했고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8년도 12월 달에 최초 등록을 했습니다. 19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6만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으로 양호 받았고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렉서스 ESH 럭셔리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고요.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약간 숨 막힌다? 압도적이다. 디자인 하나는 정말 이렇게 넘사벽. 정말 참 일본 브랜드인 것만 빼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벤츠 로고마크나 아우디 로고마크 딱 박았으면요 아마 두 배는 더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렉서스가 뭐 전 세계적으로는 너무 인기가 좋은 그런 모델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살짝 일본 브랜드 착각적이게 거부하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만큼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그릴이 이제 구형에서 신형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약간 이게 상어 이빨처럼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되게 좀 그릴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만든 디자인을 보면 렉서스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좀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차량을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헤드라이트에 좀 디자인도 촥 날렵하면서 그러니까 렉서스는 진짜 뭐 외관은요 완벽합니다. 젊은 층도 좋아하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좋아하고 이게 약간 젊으면서 고급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솔직히 깔 게 있을까요? 저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측면부로 떨어지는 옆라인도요 차가 참 너무 섹시합니다. 곡선들을 좀 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요즘에 또 대세인 또 하이브리드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자 휠도 보여주시면은 이제 아주 이렇게 고급스러우면서 심플하다 이런 느낌 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 나고 아무래도 이제 6세대 ES도 인기가 좋고요 7세대 ES는 사실 좀 가격대가 나가요. 가격대가 나가는 모델이긴 하지만 다들 이제 남자라면 요 정도 또 신형 모델은 좀 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인데 뭐 사실 쉽지는 않죠. 자동차 금액대가 또 요즘 너무 이렇게 비싸지고 고가다 보니까 자 후면부 디자인 보여주세요. 후면부 디자인도 6세대는 뭐 사실 뒤쪽 디자인이 좀 이렇게 약간 심플하고 간결한데 7세대로 넘어오면서 완전 좀 세련되졌어요. 뒤쪽 눈이 아주 이렇게 잘생긴 눈처럼 리어 램프가 적용되어 있고 렉서스 ES300H 이렇게 레터링 들어가고 자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차량 설명서까지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은 아주 좋아요. 자, 이 차량 제가 준비한 금액은 18년식입니다. 18년식 ES 신형 모델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판매 금액은 4,390
3,390만원에 판매 중에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와서 뒷좌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외관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주 깔끔하고요. 휠 상태도 네, 아주 깔끔합니다. 와,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네, 뒷좌석 공간이 넓고 이렇게 그 시트는 뭐 사실 연 브라운 느낌으로 이렇게 시트 색깔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좋다. 사고 싶습니다. 자, 차량의 실내 설명드릴게요.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고요.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6세대하고 7세대하고 실내 디자인이 완전 다릅니다. 와, 느낌 자체도 다르고 확실히 진짜 고급차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실내 시트,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탐납니다. 사고 싶습니다. 네. 자, 도어 쪽 이렇게 보여주시면 메모리 시트 1단, 2단, 3단 들어가고요. 이제 윈도우 버튼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전동잡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는 전동 시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적용이 되어 있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주유구하고 트렁크 버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핸들은 이제 렉서스 핸들. 이쁘죠. 네, 아래쪽에는 이제 패들 시프트까지 적용되어 있고, 반자율주행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된 모습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차량에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시트 보여주시면은 약간 투톤 느낌인데, 원톤에 이렇게 사이드 쪽에는 약간 이렇게 검정색 느낌으로 좀 포인트를 살려준 시트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 이쪽 센터페시아 쪽 보게 되면 여기 또 이제 와인 컬러예요. 약간 이제 검정색이 아니고 핸들하고 좀 색깔을 맞춘 것 같아요. 아, 자,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너무 시원합니다. 이게 몇 인치인지는 모르겠는데 12인치, 13인치 정도 사이즈 나올 것 같고,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고, 왼쪽에 이렇게 렉서스 아날로그 시계도 들어가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에어컨, 각종 공조기 버튼들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은 버튼식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트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뒤쪽에는요, 차량의 커튼, 사이드 커튼까지 적용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차키는 두 개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제 렉서스 이렇게 터치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패드가 이렇게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자, EV 모드, 그 다음에 홀드 기능 버튼까지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초절정 인기차 7세대 오늘 렉서스 ES와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은 4,390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렉서스의 ES 모델 준비했고요. 저희가 준비한 판매 금액은 4,390만원입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차량 할부나 대차거래, 특성거래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